자, XY가 0이라는 실수래요. 근데 조건이 뭐냐?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 네제곱의 합이 모두 유리수래요. 다음 중 유리수인 것을,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천천히 보면 X제곱, Y제곱 어디서 나오냐면 얘하고 0에서 나올 것 같잖아. 자, X 네제곱 더하기 Y 네제곱은 X제곱의 제곱, Y제곱의 제곱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노? X제곱, Y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XY의 전체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유리수? 가정에서 얘가 유리수, 제곱해도 유리수. 따라서 X제곱, Y제곱도 유리수가 되지.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기억은. 됐나? 번째 표기는 X제곱, Y제곱을 다시 적으면 2분의 X제곱, Y제곱의 전체 제곱에다가 4제곱의 합을 빼주면 되니까 유리수가 맞아요. 그 다음 6제곱은? 6제곱은 일단 얘의 제곱과 관련되잖아. 그러면 한번 볼까? X의 6제곱, Y6제곱은 X3제곱의 제곱, Y3제곱의 제곱이잖아. 자, 곱셈공식 변형을 하면은 얘는 X3제곱, Y3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 X3제곱, Y3제곱이 돼. 얘가 유리수고, 유리수 모르잖아. 얘가 유리수고요. 6제곱 모르겠는데, 얘는 모르겠는데, X3제곱, Y3제곱은? 잠깐 보류.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지 않고 해야 되잖아. 3제곱의 제곱을 하지 말고, 제곱의 3제곱 할수 있죠. y제곱의 세제곱을 하면 곱셈공식 변형 중에 세제곱 공식 x제곱 y제곱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ab x제곱 y제곱 a 더하기 b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서 제곱의 합은 유리수라 했으니까 세제곱도 유리수, 기억에서 제곱도 유리수, 얘도 유리수. 따라서 얘는 유리수가 맞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디귿을 한번 볼까? 자, 디귿은 x 더하기 y의 제곱이 무리수가 되는 xy가 있느냐 묻잖아. 그러면 x 더하기 y의 제곱을 정리하면 x제곱, y제곱 더하기 2xy인데 얘가 유리수란 건 분명해요. 그러면 요 xy가 무리수 될수 있지 않냐? 기억해 보면 제곱의 합이 유리수면 xy는 뭐다? 유리수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할 수도 있는데 잘 유심히 한번 봐. 조건을 보면은 어디에서? 얘는 유리수예요. 얘도 유리수고 이것도 유리수예요. 근데 잘 보면 세제곱은 얘는 이거와 같으니 얘 유리수, 유리수, 유리수니까 얘도 유리수겠지. 지금 우리가 알수 있는 기억에서 제곱의 합은 X제곱, 제곱이야. X제곱, Y제곱이 유리수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세제곱의 곱도 유리수예요. 이 조건 때문에 XY는 어떻게 0이 아니라 했으니까 XY의 제곱분의 XY의 세제곱과 같으니 유리수 나는 유리수는 유리수다. 0이 아니니까. 그래서 XY도 유리수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억을 보면은 유리수라는 조건을 XY가 반드시 유리수란 말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떻다? 니은에서 잘 보면은 X 세제곱, Y 세제곱이 유리수라는 이 사실이 나와서 기역, 니은 같고 XY가 유리수라는 결론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잘 보면 얘들 둘이 써먹었고 얘를 안 써먹었다고요. 요렇게 가면 니은에서. 근데 이렇게 요걸로 쓰면 얘가 유리수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고요. 됐지? 확인을 해줘야 될게 요걸 안 써먹었다고 하면 결국은 요렇게 가다 보면 얘 써먹고 얘 써먹었지만 얘는 죽어도 안 써먹는 상황이잖아. 근데 디귿 풀때안 써먹는 사실이 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한번 잘
봐두세요.